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네이버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사라졌네요. 네, 네이버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035420이고요. 오늘 3월 12일 오후 3시 39분. 이제 뭐, 시간의 시작 곧될것 같아요. 자, 일단 1%대 양봉으로 장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6%까지 올랐다가 좀 그대로 빠져버렸거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국내 점유율은 훨씬 높죠. 훨씬 높고, 쿠팡 요번에 상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버 시총 70조 정도는 충분히 갈줄 알았는데, 이게 못 가네요. 못 갔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못간것 같아요. 일단은, 기간이 정말 많이 나갔던 하루인 것 같거든요. 네이버 한번 보시면, 기간이 오히려 들어왔네요. 기간이 들어왔는데, 외인이 좀 많이 나간 날이 아닌가 싶거든요. 외인과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쿠팡이 이런 식으로 지금 뻥튀기 돼서 뭐 시총 90조다, 100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이게 오늘 상승력에 못 미치고 이렇게 좀 빠져버리는 게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꾸준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기금에서도 오늘 좀 들어왔고, 최근에 매도세가 좀 강했거든요, 연기금이.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이버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는, 뭔가 조금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제가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지금 이해진 대표 이사 있잖아요. 네이버 창업자죠. 글로벌 투자 책임자인데, 요번에 그 해외 시장 투자를 하고 사업이 망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리스크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뭐 와패드 인수라던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리스크를 안는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 하여튼 뭐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좀 이야기 이어가자면, 쿠팡 진짜 상장 첫날 주가 급등으로 100조 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네이버 대비해서 많이 상위에 못 돌고 있지만, 네이버의 점유율이나 매출액 부분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네이버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좀 당황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와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고, 3차원 가상세계 관련주로 뭐 위즈웍이나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 당연히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바뀌고 있고, VR, AR 이런 것들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충분히 3차원 가상 세계에서 가상 현실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의 미래 밝습니다. 아직까지 밝다고 보고요. 뭐 오늘 상승 힘이 좀 빠져서 다음 주에 또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고 또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댓글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가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